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팀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표를 볼 때는 있지만 제 발음이 좀 이상해. 지표를 볼 때 심리 지표가 나오면 시장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 지표는 좀 눌리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심리 지표보다도 뭐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의 자금이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 지표들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이 급등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테마주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관련돼 가지고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라든지 어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 오늘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네,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국제 효과가 올라가긴 했지만 원유 시추업체들보다는 원유 서비스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게 장기화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장기 투자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야 외국인이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행보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 파월 전 연호장을 비롯해서 퀄슨 연준부의장, 로젠그랜 메스터 오늘 발언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양반들의 특징적인 최근 들어서 발언들의 특징은 경기 회복이 당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빠르지 않다. 뭐 이런 식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표들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은 아 너희들이 뭐 틀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많죠. 뭐 그래서 오늘은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 이러한 심리 지표도 심리 지표지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흐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서 특히 파월은 오늘 고용시장과 관련된 언급을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관건이고 거기다가 오늘이 또 미국 선물옵션 만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WTI 원유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수급에 의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럽에서 또 좋은 내용이 될지 어떨지는 좀 모르겠지만 EU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경제적인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네.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발언이라든지 정상회담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상승을 할 때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빠질 때는 그 흐름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고 그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도 근데 다음 주가 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PMI라든지 독일의 IFO 기업 환경지수라든지 뭐 심리지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예상치는 지난달보다는 다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문제는 이제 유동성의 향방인데 이걸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채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2년, 미국의 2년물, 5년물, 7년물 이제 국채 입찰이 준비돼 있어서 얘네들의 응찰률이 좀 높아진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입찰률 굉장히 되면, 높았죠. 예예예. 그러다 보면 채권 시장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그 충돌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면 EU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크게 이제 나쁘지만 않으면 시장이 좀 강세 폭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주에 심리 지표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긍정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유동성의 힘이, 유동성의 방향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유동성의 그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이게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많은 격렬한 또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좀 변동성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 건 이번 주와 마찬가지의 변함없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